70년대 밴드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키스하고 칩트릭입니다. 네, 버즈비투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키스와 함께 생각을 하실 정도면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칩트릭이라는 이 밴드의 이제 대표곡들을 선생님 추천해 주신 것들을 쫙 들어봤는데 아주 그냥 귀에 착착 갑니다. 예. 정말 네. 좋은 명곡들이 정말 가득한 그런 밴드죠. 그 칩트릭의 명기타리스트 릭 닐슨인데요. 명기타리스트죠. 기타를... 예. 좀 장난스럽죠. 네, 맞아요. 좀 익살맞은 그런 어떤 뭐 이미지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70년대 공연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막 뒤에서 그 드러머 담배 물고 앉아갖고 막 드럼 치고 네, 번 이카를로스라는 드러머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장 선생님 같은 네 맞아 맞아 이게 약간 이 칩트릭이라는 그 밴드가 되게 웃긴 게 멤버 구성원들의 그 외관과 패션에 일관성이 없어요. 네, 다들 제각각이죠. 네. 그 보컬리스트는 보면은 약간 양복 입고 다니고 네, 네. 머리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네. 되게 막 디스코 바지 네 엄청나게 되게 섹시한 그런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스키드로 같은 네, 네. 스키드로의 이제 뭐 세바스찬 바 같은 네. 그런 막 이미지를 막 풍기고 있는데 뒤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담배 물고 드럼 치고 있고 네. 옆에서는 막, 막 체크무늬 네, 막 해갖고 기타 치고 네, 화려한 뭐 무슨 막 캡 쓰고 막 갑자기 네. 막 악동 같은 네. 사람이 막 기타 치고 있고 앞에서 양복 입은 장발의 신사가 막 아이 네. 뭐 I want you to want 이러고 있고 막 약간 카오스적인 그런 네. 그 구성이 굉장히 독특하죠. 밴드 이름이 싸구려 거짓말이니까 칩트릭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싸구려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때 펑크락 이런 말이 없어가지고 네. 버블껌락이라고 했습니다. 풍선껌락.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하고 이렇게 좀 맞아요. 서커스럽고 익살스럽고 재밌고 예. 익살맞고 재기발랄하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 좀 나는 좀 음악성이 있는 노래를 듣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안 맞아요. 네, 네, 네 되게 노래 간단하고 네, 네. 정말 뭐랄까 경음악 같은 그런 하여튼 굉장히 듣기 편안하고 라이트하고 네. 아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즐거워요. 그 칩트릭이 이제 미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네. 그 익살맞은 그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네네네. 부독한 라이브가 그들의 최고 명반이고 거기 I Want to Tour 및 앨범 버전은 들을 만한 노래가 못 되고요. 부독한 라이브에는 일본 라이브 버전이 최고로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소렌더도 있고 그런데 뭐 지금 누가 또 리바이벌해서 불렀던데 소렌더? 아, 여자 가수가 불렀던데 아주 그렇군요. 되게 좋습니다. 네. 뭐 선생님 추천해 주셔서 에인 마일스 로우도 들어봤고요. 에인 마일스 로우. 네. 인트로가 인상적이고 멋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그 일본 라이브 거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릭 닐슨의 시그니처 모델 레플리케이티드 깁슨에서 기타를 빌려가는 남자 네. 네, 릭 닐슨의 기타인데요. 정가가 1,450만원입니다. 이게 웬일인지 네, 25%를 할인을 해준다고 깎아줬더니 1,087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네, 할인가가 1,000만원 로우가 안 되는군요. 네. 에잇 마일즈 로우가 안 되네. 네, 안 되는 네. 그런 기타입니다. 일단 스펙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 하드케이스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나머지 기타들도 다 하드케이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거랑 같은 색상과 재질에 새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거 여기 그 여는 요거 딸깍이 있잖아요. 네. 이 딸깍이가 얘만 정상적인 이 걸쇠 딸깍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그냥 있죠? 문갑 네 그냥 딱 1차 예. 잠금만 가능한 이런 네. 똑딱이 예. 네 걸 수 없는 강똑딱이 네, 네. 여긴 뭐 다 까졌네요. 네, 이게 뭐 어이가 없는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뒤쪽에 야,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네, 퍼플 네. 네. 박스 값만 한 100만 원 하겠다 이거. 그렇습니다. 네. 요 가운데만 걸쇠가 네. 있습니다. 진짜 오래된 것 같은 이 느낌, 가죽 까진 느낌. 뭐 깁슨이라고 써 있거나 그러진 않군요. 예, 네, 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깁슨. 아, 여기 네, 있네. 여기 플레이트 녹슨 완전히 봐요, 이거. 초록색으로. 네. 이거 무거워요. 무슨 트루사트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하드케이스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네. 기타 자체에도 굉장히 뭐 렐릭이 되어 있죠. 뭐. 렐릭이 강력하게 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꽉 찍었네요. 네, 찍은 렐릭이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여기... 진짜 비싼 기타 할 때 그나마 렐릭이 마음이 편해요. 이미 네. 나갈 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건 44번이네요. 릭 닐슨 네. 44 100,
100개 중에 44. 여기도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나 있고. 이것만 새 거네요, 플레이트만. 네, 플레이트. 네. 저기에도 지금 트루히스토릭이라고 써 있죠? 네, 트루히스토릭. 네, 그렇습니다. 트루히스토릭 기반으로 시그니처를 만들었고요. 네, 트루히스토릭 기반으로 레플리케이티드를 한 그 모델입니다. 99cm 전장에 48mm 두께 가지고 있고요. 81mm 12플랫 뒷뜰레 굉장히 두툼한 편입니다. 피겨드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넥,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그래서 마마롬의 스펙 갖고 있습니다. 리이슈 클래스 디럭스 그린키 싱글 밴드 튜너고요. 그리고 너트 너비가 429mm 나일론 너트입니다. 304mm 지평 공률 반지름 222프렛까지 있고요. 24.75인치 629mm의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 커스텀 버커 픽업에 2볼륨 2톤 ABR 네, 썸힐 브릿지에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무게를 한번 달아볼 건데요. 무게가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 듯 가벼운 듯 굉장히 애매한 NAR. 포지셔닝. 그래서 지금 아주 헷갈립니다. 네, 무게 몇 되면? 4.0? 저는 7.9.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얘 무게가 지금 4개 했던 것 중에 제일 헷갈립니다. 가자. 야, 예, 이승! 야, 이렇게! 거의 근접하게 맞췄어요. 네, 3.85. 정말 기쁩니다. 제가 선생님이랑 무게대전을 해서 절반이나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오늘 선방을 했네요. 3.85. 야, 이 두 판이나 이기다니. 이게 59년을 엄청 두텁네요. 또 어우 좋다 이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게 58이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두툼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5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쫄깃한 느낌, 네, 그런 찰기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가장 좀 딥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미국 기름 느낌이 네. 확 나네요. 근데 그 미묘한 그 액션 낮은 비닐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섞여 있고요. 톤이 좀 다채롭고 무겁습니다. 한 볼륨 8로 깎아 볼게요. 이거 비닐 소리 좀 많이. 그러네요. 네. 10으로 넣으면 선명해지고 반 8 정도가. 아, 요 소리, 이런 느낌의 소리. 아, 빈티지합니다. 어우, 마샬이고요. 마샬 전용인데 이거. 이거 좋다. 마샬과 궁합이 굉장히 좋네요. 자, 볼륨 8이고요. 9 아이고 좋다. 팬더 게인은 뭐 좋겠죠 뭐. 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기타로. 이게 제가 지금 이번 시리즈를 쌀에 비유하고 있었잖아요. 네. 정말 맛있는 백미 흑미다음에 얘는 약간 빠다밥. 빠다밥. 네, 딱 짓자마자 거안에다가 빠다 한 스푼 팍 넣어가지고 비빈 느낌. 굉장한 어떤 좋아요, 매끄러운 이거. 무게감입니다. 빈티지한 하이게인. 이거 아주 매력적입니다. 뭔가 그 전작 그 두 개의 5759에서 느낄 수 없었던 5758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약간 그
아, 골동품 냄새가 좀 나요. 그러네. 네, 그런 느낌. 톤에, 톤이 사가 있어요. 야, 이게 그러네요. 이게 안 뭉그러져요. 이렇게 쳐도 네네. 안 뭉그러져요. 이게 코알은 들리고. 그냥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네. 이 베이스 음이 묻혀야 되는데. 네. 진짜. 이렇게 살아있네. 이거를 이거 뭐 숙성이 기가 막히게 됐네요. 추루 히스토릭을 잘 만드는 걸까요? 딴 걸 그지같이 만드는 걸까요? 정말 잘 만든 거는 그냥 귀신같이 비싸게 받아먹네요. 네, 그러니까. 네. 잘 나왔는데. 1,000만 원. 야, 천만. 야, 막 100만 원, 1,200만 원 올리는 것도 아니야. 한 세 더블. 300인데 이거 1,000만 원, 1,000만 원 막. 야, 이거 니 대박. 1,450.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이게 살아나고 있을까 참 희한하네. 좋아.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딱이네요. 빈티지 하이게인.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딱이야. 이렇게 오바되지도 않고 딱 좋네요. 네. 이야. 발효식품 같은 그런 느낌. 예. 좋습니다. 콜렉터스 초이스급인데. 야, 이거 잘 만들었네요, 진짜로. 네. 소리가 외관을 닮아 있네요. 네. 네.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032화 깁슨 USA 2018 레스폴 스탠다드. 역시나 밑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네, 여러분들 뭐 엄청 기다려 오셨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오랜만에 볼빨간 갱년기님. 네, 제 친구가 있습니다. 회사 때려치운다는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지요. 왜? 그렇죠. 연말 보너스가 두둑하다네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돈이 뭔지 이렇게 해주고 한 주평. 힘들어, 우리 그만하자. 그런데 네 목소리가 좋아,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정말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는 깁슨 스탠다드. 욕을 하면서도 쓰게 되는 그 브랜드. 그 브랜드에서 막 천만 원에 막 내와도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정말 마성의 브랜드, 이 악마의 브랜드 깁슨. 네, 오늘 릭 닐슨의 시그니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울리는 한 주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볼빨간 갱년기님.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그 코드를 이렇게 잡고 스트로크를 했는데 베이스 음을 변화시키면 그 소리가 살아들린다. 그게 칩트릭 노래가 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기타를 대충 치는 것 같아요. 무대로 그런데도 이게 살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좀 아카데믹하게 칩트릭 사운드의 근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칩트릭 사운드의 근간. 네. 야, 그 칩트릭의 그 재기발랄한 노래를 이렇게 비싼 기타로 만들어야 할 줄은 정신 몰랐네요. 그걸 네. 그래야죠. 예. 노래가 좀 싸구려일수록 그 장비빨로 밀어요. 네, 그렇군요. 거의 뭐 무슨 자연산 송이와 소고기 예. 등심 넣고 끓인 라면 같은 느낌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뭐 이번에 쌀 특집이었으니까 뭐 블랙 뷰티를 제가 흑
흑미진진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건 고데미 빠다 비빔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빠다 색인데도 불구하고 네. 빠다인데 이게 유기농 빠더래요. 네. 고데미 유기농 빠다 비빔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장도 그 샘표 701 한 병에 19,000원 정말 고데미와 유기농과 빠다가 이렇게 세기가 안 어울리는 게 딱 칩트릭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나고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네, 저는 눌렀다면 네, 8.5 네, 오늘 선생님이 폭주하신 관계로 오늘의 기어들은 전부 다 탑티어에서 후보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외가 아니라 완전 제외죠. 아니요. 네. 정말 좋은 기타이면은 분명 하나 이 기타들이 탑기어가 되면은 이 어떤 버즈비의 어떤 리뷰의 목적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희가 과감하게 탑기어에서 제외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번 시리즈의 점수 그냥 한번 딱 즐기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또 그런 톤을 가지고 있는 릭 닐슨의 199 레스폴 레플리케이티드 레스폴 같이 보셨고요. 네, 오늘 저희 40,000,000원어치를 한꺼번에 리뷰해본 경천동지 시리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제 우리가 저미가 경도 했고 경천동지도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40,000,000원이 신품 저기 정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시리즈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건곤일척 시리즈를 해야 돼? 건곤일척 괜찮다. 건곤일척. 네, 다음번에 저희가 또 심한 게 나오면 홍콩 영화 이름도 괜찮아요. 뭐 영웅본색 영웅본색 시리즈 첩혈상 뭐 이런 네 거.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그런 시리즈가 생기면 저희가 시리즈 이름은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개수입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